오늘은 좀 색다른 도전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. 보시다시피 색동호박입니다. 뭐 여러가지 색깔과 그리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뭐 주로 조경용으로 많이 심고 있던데요. 또 어떤 분은 이걸 뭐 식용으로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거 말려서 이렇게 뭐 차로 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자, 그러면 뭐 그 일반 색동호박인데 뭐 무슨 실험을 하느냐. 사실 이 호박씨가 좀 오래된 씨입니다. 사무실 뭐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쪽에 그 오래 처박혀 있던 거를 뭐 찾았는데 그 날짜 가보면은 2016년 1월이에요. 그래서 벌써 얼마가 지났죠? 5년.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난 거네요. 그래서 이왕 씨가 있는 거니까 한번 심어보려고요. 심어보는데 뭘 실험해보느냐? 자, 5년 지난 색동호박 씨가 과연 싹을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? 예, 그거 실험 한번 해보려고요. 별 실험을 다 한다고요? 어차피 농사도 그런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호기심과 탐구를 심을 가지고 하나씩 연구를 해 나가는 거 그 재미도 솔솔합니다. 5년 된 색동호박 씨앗입니다. 5개 남았네요. 자, 요 5개 한번 심어 볼게요. 일단 씨가 오래된 거니까 좀 그 묵었을 거니까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놨다가 그리고 나서 심어 볼게요. 뭐 기록에 의하면은 역시 씨는 다 물에 뜨네요. 물에 뜨는 씨는 그 대체 좋지가 않은데 한번 떠서 볼까요? 예, 일단 뭐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놔 보겠습니다. 기록에 의하면은 가장 오래된 씨앗이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그 볍씨를 약 3500년 정도 된 볍씨를 발화를 시켜서 그 싹을 피우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요. 참 그런 거 보면은 생명이라는 거는 참 신비롭고 위대한 것인 것 같아요. 자, 3500년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5년 지난 색동호박씨 잘 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하루를 물속에 담가 놓겠습니다. 자, 묵은 색동호박씨 하루를 물에 담가 놨습니다. 5개를 해놨었는데 처음에 물에 다 뜨던데 지금은 4개는 가라앉고 하나는 지금 세로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뭐 계속 물에 뜨네요. 저거는 아마 싹이 안 나지 싶습니다. 요 4개는 잘하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4개 심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5개 물에서 꺼내다 보니까 굉장히 껍데기가 미끄럽네요. 요렇게 5개 심어 보겠습니다. 위에를 그 흙으로 덮는 대신 분갈이 용토 뭐 주성분이 코코피스라는데 우리 뭐 보통 인삼이나 그 다음에 블루베리 심을 때 그 뿌리는 피트모스와 거의 뭐 유사한 모습이네요. 요거를 뿌려줄 건데 이걸 뿌려주는 이유는 흙을 뿌려주면은 보시다시피 안에 용기 개개별이 좀 작고 얇아서 물이 금방금방 다 증발돼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 용토를 해놓으면은 이게 물을 뭉고 그 다음에 물이 증발되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위를 이 분갈이용 용토로 덮어줬습니다. 예, 오늘이 4월 28일 이 색동호박씨 심은 지가 꽤 오래돼서 이제 안 됐다고 포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. 예스! 둘레 5개 심은 것 중에 2개가 좀 싹이 나고 있네요. 예, 뭐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은 일단 싹이 나고 있습니다. 좀 더 지켜볼게요. 자, 오늘이 5월 18일
이제 색동호박 씨 심은 지도 거의 며칠인가요? 한 50일 가까이 돼가네요. 그 벌써 밭에 옮겨 심어줘야 되는데 아직 못 옮겨 심어줬던 말은 이렇게 잎사귀가 떡잎이 노랗게 변하네요. 예, 이제 뭐 내일이 4월 초파일이니까 내일 정도 밭에 갖다 심을 거예요. 자, 5년 묵은 색동호박 씨 그 이렇게 심어서 5개 중에 2개라도 이렇게 그 자라줬습니다. 고맙고요. 자, 프로젝트 성공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